2500년 전 시작된 유교. 우리들의 삶의 도리이자 질서이고 문화였다. 한때 유교는 나라를 망친 원흉으로 지탄받았다. 경쟁과 효율, 시장, 세계화의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서로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할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미래로 가는 길을 찾기 위해 2500년 유교 문명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대장정을 시작한다. 히브리어 성경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불교와 이슬람교의 경전 역시 첫 구절에서 절대자의 권위를 드러내고 있다. 사기 시습지 불역 열호와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하찮아 보일 정도로 소박한 논어의 첫 구절. 그러나 2500년 유교 문명은 이 한 문장으로부터 비롯되고 지탱되었다. 유교는 왜 배움을 신앙과 같이 숭상한 것일까?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베이징대학교. 이곳 도서관 앞에서는 단체로 방문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은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베이징 대학 재학생의 사인을 받아가기도 한다.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한 중국의 사교육 열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가구 일자녀 정책으로 하나뿐인 자녀에게 최고의 학벌이라는 날개를 달아주기 위해 아낌없이 재산을 투자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최근 기숙 유아원이 등장했다. 이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부모와 만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 기숙 유아원에서 생활한다. 이곳에서 독립적으로 일과를 꾸려나가는 아이들의 나이는 4살에서 5살에 불과하다. 아이들은 중국어 읽고 쓰기를 비롯하여 수영, 바둑, 과학, 회화 등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은
200의 유명한 식구를 교재로 한자를 배우며 이것을 통째로 암송하기도 한다. 守可摘星辰不敢高声语 조기 영어 교육 또한 필수이다. It's a sunny day. Great. Are you happy? 처음에 부모와 떨어져 울던 아이들도 결국에는 기숙 학원의 프로그램에 적응하게 된다고 한다.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사설학원. 47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학원은 주로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입시학원이다. 7살에서 12살가량의 어린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이 학원으로 모여든다. 교실들에와 시즈카니 시마스 선생님과의 약속을 네! 초등학교 2학년 수업 시간. 국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이 학원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학부모의 직접적인 수업 참관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의 공부를 걱정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将来中学受験ということも考えてまして、あのそれだけあの熱心な先生方に教えていただけたらなということと、周りの環境でお友達がやはり勉強熱心なので、そういう中であの優れた教育を受けさせていただいたらと思ったので来ました。やっぱ5、6年生からじゃあの。 少し でもわからないこととかがあったら少しあの低学年のうちからやっていたら少しでも多く覚えたり計算も早くなったりするので私はあの低学年のうちからあの勉強する体制を作ってあげたいと思います。 학원 입구에 걸린 학교의 명칭과 숫자들은 이 학원 출신의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명문 중학교에 진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이 학생들은 짧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 저녁을 먹고 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다. 학생들은 이 학원의 학습 진도에 따라 6년 동안 학교에서 배울 내용들을 학원에선 4년 반